네. 그때 오빠가 막 이상한 이름을 가져왔어요. 약간 무슨 약간 알렉산더 막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었는데 아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영어 이름이 처음에 필요하다 그랬다가 네. 그래서 아 도저히 네. 랩네임이 무슨 알렉산더 이런 아, 느낌이다. 야 기억났다. 어떤 거였어? 기억났어요. 알렉산더를 내가 왜 했냐면요. 알렉산더 그때, 맞아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. 그럼요. 제가 네. 그 당시에 영어 그 보습학원 원어민 교사랑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. 어머머머. 저 외국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영어 잉글리시 네임을 달래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때 없었어. 제가 네. 그게. 그래서 시험 이제 막 힙합하면 왠지 네. 다 영어 잘하니까 영어 막 쓰고 하니까. 그쵸, 그쵸. 그래서 물어봤던 거였어요. 그래서 알렉산더 기억나요? 토마스 막 이런 거 가져갔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저한테 알렉산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아 이게 뭔 이상한 아 이게 물론 좋은 이름이지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. 맞아요. 오빠의 그 한국 이름을 황제 그렇죠. 그리고 성. 그래서 킹캐슬 어떠니까 너무 좋다고 네.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부캐로 킹캐슬을 네. 만드셨잖아요. SNS 아이디도 다 이거고. 그러니까요. 킹캐슬이 왜, 너무 감겨요. 왜 저 언급을 안 하셨어요? 이 킹캐슬에 대해서? 누누이 했습니다. 아 진짜 정말요? 누누이하고 제 집은 한 60% 정도 킹캐슬 있는 것 같은데. 90% 야, 저한테는 조물주 네. 킹캐슬 아, 캐릭터는 그러니까요. 우리 키썸이 조물주예요. 킹캐슬 그 아니 그 SNS 아이디도 킹캐슬이셔가지고 네. 아,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좀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. 킹캐슬은 제 부캐는 키썸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자 근데 또 너무 저희